4월 19일입니다. 예,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 잠깐만요. 잘 되나? 그렇군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COVID-19로 인하여서 예배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이 하늘을 울리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오게 하시고 그러해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보좌 앞에 둘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 함께 해주셔서 갈급한 우리 영혼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징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기상위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특별히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은 먼 데까지 나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배를 띄워놓고 나갔는데 풍랑이 불거나 바람이 거세지면 물고기는 못 잡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하면 그 풍랑에 의해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해를 나가기 전에 그 배 안을 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배 안을 살피면서 그 배 안에서 쥐들이 잘 돌아다니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다고 합니다. 쥐들이 배 안에 잘 돌아다니고 있으면 아, 일기에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 그래서 배를 마음껏 띄워서 먼 데까지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동 돌아다니는 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면 출항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짐승들은 사람들보다 감각이 뛰어나서 어떠한 재앙적인 문제가 있을지를 미리 알기 때문에 큰 풍랑이 일거나 할 것을 염려하면 쥐들이 그 배에서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를 때에는 누구를 보는데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을 보면 됩니다. 권사님, 오늘은 무릎이 좀 쑤시나요? 안 쑤시나요? 어? 안 쑤셔요? 아, 그럼 내일 비가 안 오겠군요.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짐승들이 대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짐승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상위성이 없을 때에는 아, 지구에 어떤 문제가 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당시에는 기상에 대한 것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에 안개가 끼면 아, 오늘 하루는 날씨가 좋겠구나. 저녁에 달무리가 되면 아, 내일은 어떻게 되겠구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이 쑤시면 아, 내일 비가 올라가고 네, 이렇게 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징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할 때 세 가지를 주의해서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로 34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예. 여러분, 버드나무나 어떤 나무들도 봄이 되면 겨울 단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처음에 무엇이 되면 가지마다 물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저는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가지고 피리를 부어서 만들어서 부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피리를 불 수 있었느냐? 바로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가지가 그 물로 인해서 연한 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올라온 뒤에 올라오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연한 싹이 그것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장 늦게 싹이 나오는 나무를 보통 대추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추나무는 다른 어떤 나무들보다도 늦게 싹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새싹이 나오는 것은 봄의 끝자락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 땅에는 봄의 끝자락을 알리는 늦게 해서 잎이 나오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잎에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한 색을 띠기 시작하고 그리고 싹이 나오기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은 아 봄이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 여름이 갖고 왔구나. 왜? 가장 늦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봄에 가장 일찍 나오는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뭐가 쑥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물의 이름이 쑥이에요. 봄철에 누렇게 잔디가 아직도 새싹을 나지 않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푸릇푸릇한 게 쑥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식물의 이름이 여러분이 가끔 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떡을 해서 드시는 쑥입니다. 쑥은 쑥하고 나왔다. 어느 순간에 보이지도 않았었는데 봄철에 갑자기 쑥하고 새싹을 내기 때문에 쑥이라고 했다는 저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제가 이야기한 이 말과 맞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잎이 줄기가 연해지고 싹이 나오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아 이제 여름이 되었구나. 그러면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름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이 온다고 하면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름에 이불 옷들도 꺼내놔야 되고 또 물과 식량들도 준비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싹이 나니까 어? 봄인가 보네? 하고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뜨거운 햇살이 났을 때에 그것을 예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누이제라도 봄이 매우 짧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희한하게 그래도 좀 시원하게 봄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봄이 짧기 때문에 봄에 봄이네 하면 어느 순간 꽃이 피고 지면 목련이라든지 천축이라든지 이런 꽃이 피고 지면 그 즉시 온도가 올라가서 여름 뜨거운 날씨가 되는 것이 우리 누이제나와 아마 팔레스타인과 기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나오면 여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똑같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는 것을 보고 아직 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 여름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도 준비하지 않고 양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무더운 여름이 오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름을 준비하기보다는 겨울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했습니다. 나무들도 땔나무들을 많이 준비해 놓아야 했고 또 겨울이 오기 전에 김장을 담아야 했고 된장을 담아야 했고 또 연탄을 들여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겨울을 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펌프라든지 수도에도 천으로 둥둥 말아서 얼어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사실은 그 중동지방에서는 여름을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너무 잘 되고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천은 얼마나 좋습니까? 날씨도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지요. 또 꽃들은 만개합니다. 지금 한국은 벚꽃과 개나리꽃이 만개하고 산에 산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밤나무에 꽃이 피어서 밤꽃이 후들어지게 피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마음이 팔려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남은 것들은 불을 통과해야만 불을 통과한 믿음 그것만이 남아있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33절로 34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말씀에 보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즉 여기에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런 일을 보거든 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줄기가 연해지고 꽃이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것을 온 줄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과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는 것을 주의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세상 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열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공중에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겁니까? 너희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요. 두 가지 사건이 겹쳐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유대인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주 70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신 지 약 30년이 지난 뒤에 이 유대 땅은 로마와 전쟁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가 지나기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심판이 그때 임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신 여름이 바로 주후 예수님 오신 지 70년 로마와의 전쟁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도 문을 열고 오시려고 하늘 문을 열고 이 땅에 재림하시려고 문고리를 잡고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일은 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만 하신다. 즉 아버지가 문을 열려고 문고리를 잡고 있는데 아버지가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구원받은 받을 자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을 모시고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휴스턴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시동을 걸어놓고 벤에 시동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약을 놓고 왔다고 약을 가지러 간다고 한다면 그냥 나머지만 떠나겠습니까? 아니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기다렸다가 그분이 왔을 때 그분까지 배를 태워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마지막 한 사람이 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영원히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하늘과 땅을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천지죠. 천지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히 천국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즉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이렇게 3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과 날짜는 오직 성부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시기는 아들이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천사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서 이때 멸망할 것이다. 끝이 올 것이다. 전태의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아버지의 생각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주권을 이단들이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단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를 볼 때 그날이 점점 가까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전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이 계속해서 세상에 나타날 때인데 그때가 되면 세상의 끝이 왔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전쟁도 아닌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 주...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날이 가까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경성하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날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넋놓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경성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신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축복하신 것 모든 일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날이 올 때마다 저희를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이 가까우면 넉넉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깨어 경성할 때 언제 주님이 오시든 언제 신랑이 오든 우리는 그 신랑을 기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는 점점 더 흉악해지고 아버지라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 비우마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코비드-19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감동하시니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름이 가까웠음을 알 수 있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료를 통해서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그날을 위하여 준비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